초청 받았어 그래서? 어? 초청 받았어? 뭐 신청을 해야 받지. 아, 너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테슬라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태민현은 초청장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나 뭐래. 많이 보고 있어? 응. 나물이 많다 오늘 그치? 응. 와, 다 먹을 수 있겠어? 응, 당연하지. 이 정도 먹지. 떨려. 반숙이야? 몰라. 어떻게 단어 그냥. 나 이 고추가 너무 궁금해. 맛있어. 비빔밥은 그냥 무조건 맛있지 않아? 찰밥이구나. 맛있다. 오, 오랜만에 커피 맛있겠다. 어? 우리 되게 오랜만에 밖에서 메가 커피 외에 한 4,000원 넘는 커피 사 먹는 것 같다. 어? 맨날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메가 커피 1,500원, 2,000원짜린데 맛있겠다. 여기 커피 맛있어. 진해. 짠하자. 짠. 나 알지. 딱 한맛 좋아하는 거. 응. 한번 딱 먹어보겠어. 먹어봐. 진해. 맛있지 않아? 진했던 것 같아. 나빼드. 진해. 오늘 아침에 로보택시 뭐 초대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나온 거 봤어? 뭐 아직 못 봤어. 못 봤어? 어. 뭐 10월 10일 해가지고 무슨 막 카메라 렌즈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위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데? 아 진짜? 초청 받았어 그래서? 어? 초청 받았어? 뭐 신청을 해야 받지. 아, 너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테슬라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태민현은 초청장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나 뭐래. 아 내가 진짜 너무 그거 가보고 싶은 거야 한번. 그리고 미국도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이핑계 삼아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로보택시 이벤트 딱 됐어 그럼 우리가 미국을 안 갈 거야? 가야지. 땡볕을 떨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라도 보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주주 인증을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주주 인증을, 그러니까 자기 계좌를 인증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미국에서 쓰는 프로그램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왜 못해, 우리가? 어? 거기서 우리 뭐 내 NH 계좌를 걔네가 인식을 못할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신청할 텐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메리카 외 그래? 지역은 다르게 또 이제 뭐 영문 막 그런 걸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보내면 돼. 그러니까 영문 뭐 잔고증명서 같은 거 내가 테슬라 주주다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렇게까지 하기가. 나 같으면 했겠다. 내가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나 처음 듣는데. 그래?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생각만 하다 끝났어. 그랬는데 이제 오늘 다 초대장이 뿌려진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래갖고 부럽다. 다음 이벤트에는 꼭 가자. 뭐 이제 미뤄지지 않고 어쨌거나 10월 10일 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 딱 나온 거야. 그치. 사람들한테 초대장 뿌려졌고 이제 딱 그 공식적인 이제 행사 포스터 같은 것도 다 나왔고. 그치.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하는 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지난번에는 8월 10일인가에 한다고 했다가 8월 8일인가? 그랬다가 연기가 돼가지고 또 한번 주가가 휘청 한번 했었잖아. 새벽에 속보 터져가지고 7%인가 8%인가 빠졌을걸? 근데 이제 진짜 하나 보네. 그 초청장까지 나간 거 보면은 그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냥 뿌려지고 막 X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 도배가 됐어 그걸로. 그래갖고 하긴 하나 보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테슬라에서 뭐 무슨 행사를 하잖아. 뭐 무슨 뭐 AI 데이, 로봇 데이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주가가 정말 어김없이 막 빠지고 막 그랬잖아. 어김없이 빠진다기보다는 100% 빠졌어. 100% 역대 그치, 테슬라 이벤트 뭐 AI 데이, 배터리 데이, 뭐 인베스터 데이, 뭐 그다음에 뭐 공장 뭐 다시 이렇게 한 거 뭐 되게 많았잖아. 그냥 이벤트 때마다 이벤트 했다 하면 100% 빠졌어 그냥. 그치. 근데 우리 테슬람들은 그때도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항상 그치, 이런 희망을 가지잖아. 맨날 속지, 맨날 속아. 그러니까 한 10번을 이벤트를 했으면 9번은 그랬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지난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로봇이었나? 그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어김없이 빠졌잖아. 그치, 어김없이 빠졌지. 근데 이번에 뭔가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좀 다를 것 같아. 아 그래?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진짜로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왜냐면은 금리나 했잖아.
금리나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연말까지 두 번 남은 FOMC에서 더 이제 추가 금리 그치, 인하를 한다고 내리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그 점도표에 따르면은 뭐 2%대까지 이제 내린다. 물론 점도표는 바뀌겠지만은 그랬잖아. 그냥 분위기가 어쨌든 이게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점점 이제 맞물려서 이번에 로보택시 발표가 뭐 얼마나 좋을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추가적인 또 이제 갑자기 깜짝 발표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가형 모델 또 그런 루머가 있어. 돌더라고 그런 루머도 일단 있고 저가형 루머 뭐 테슬라 모델 2 이건 기대는 하진 않아. 근데 뭔가 이게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 이번에는 진짜로 테슬라의 우주의 기운이 이게 테슬라로 이게 지금 모이고 있지 않나. 아니, 또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또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는데 또 이제 3분기 되게 좋을 거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중국도 판매량이 다시 이제 또 되게 한동안 안 좋았잖아. 이번에 3분기 또 이제 판매량도 이제 역대급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돌면서 아씨, 이번엔 또 다른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난 또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무슨 데이데이 때마다 이전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우리끼리 그 설레발일 뿐인 건지 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또 내 자신이 또 얘 왜 이러고 있지? 또 이 생각도 들면서 근데 또 진심으로 다를 것 같아서 또 막 기대하게 되고 예. 근데 우리 모델 Y를 사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테슬람들이 문제인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테슬람들은 우리 같이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장난 아니야 지금 진짜 분위기.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진짜 나는 투자자야. 주식 투자자한테는 가장 좋은 게 수익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봇처럼 심장이 없는 그런 이제 테슬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제하고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된다 하면은 로보택시 이벤트 전에 팔아야 돼. 로보택시 근데... 이벤트 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로보택시 이벤트 끝나고 나서 테슬라 떨어지면은 그때 줍줍해야 돼 또. 아니 근데 항상 떨어질 수 항상 있잖아. 그게 울었어. 항상 울었어. 이번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람들은 이번엔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발표하면은 나는 괜찮았는데 항상 발표하면은 이제 되게 전 그, 좋게 봤어요. 되게 냉정하잖아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이벤트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치 시장은 정말 냉정하지. 근데 이제 테슬람들은 항상 나는 좋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막 그러잖아. 어쨌든 이번에 냉정한 투자자가 되려면은 로보택시 발표 전에 수익 실현이든 팔아야 되고 로보택시 이벤트 끝나고 나서 테슬라 폭락하면은 그때 주워 담아야 돼.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진짜로. 그니까 이게 우리 같은 테슬람들의 문제라고. 나도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 이와 비슷한 예로 가상화폐 중에서 리플이라는 게 있어. 리플 갖고 있잖아. 리또속? 리또속. 응. 리플의 또속 같네. 리플도 맨날 뭐지 맞아. 뭐 그거 승소한다 뭐 한다 맞아, 맞아. 뭐 그러는데 끝났냐 재판은? 아직도 발표 안 났을걸? 그게 몇 년째야 승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도 뭐 그런 기대감 갖고 있다가 또 떨어지고 그다음 기대감 갖고 있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말은 이번엔 또 태또속이다? 그럴 것 같아. 태도석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내심 또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르니까는 그냥 기대가 돼. 진짜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러다가 정말 저가형 모델 나오고 진짜 그 뭐지? 뭐 로보택시도 완전 딱 이제 정말 당장 상용화 된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모델 Y 나오고 나서 정말 한바탕 점핑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그렇지. 옵티머스 발표할 때도 야 옵티머스 나오면은 야 맞아, 이거 이제 옵티머스들이 이제 공장에 막 다 가동돼가지고 막 하고 가정부로 쓰고 그러면은 야 이거 대박 날 거다. 이랬는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지랄 날라갔잖아. 배터리데이 때도 그랬고 배터리데이 때도 4680에 대한 그런 이제 비전이나 그런 거는 되게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막상 양산이 되게 힘들었잖아. 어쨌든 되게 과정도 힘들었고 항상 그런 이벤트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 로보택시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로보택시에 대한 또 비전은 되게 좋게 제시할 거야. 그리고 이미 비전은 다 나와 있지. 그런데 하지만 이 로보택시가 또 실사용이 되려면 되게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비전만 이렇지 또 막상 이게 로보택시가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 또 이제 시장에 바라보는 평가는 또 이게 당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일론 머스크 그러잖아. 일론 머스크 알잖아.
그 성격 급해가지고 빨리 이걸 세상에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막 그러는데 막상 이게 오래 걸리잖아. 아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런 단계는 아닌데 이제 그거지. 규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 이벤트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대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에 좀 진짜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난 어쨌든 내 예상은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면은 그냥 비전만 휘황찬란하지 이게 실제 상용화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당장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델 Y를 살려면은 로보택시 이벤트 전에 주가 기대감이 지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을 때 수익 실현 딱 모델 Y만큼만 딱 해놔야 돼. 안 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또 모델 Y 또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벤트 끝나고 가면 한두 대 날려? 어? 우리가 이제 정말 모델 Y를 사겠다는 게 지금 되게 확고하고 너무 간절해졌잖아.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은 지금 이 분위기면 나는 안 팔자고 했을 것 같아. 다시 우리 팔지 말자. 수익 실현 그냥 좀만 참아보자 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의 모델 Y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주가가 정말 로보택시 이벤트 전이건 후건 언제든 오면 그냥 그 이벤트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 뭐 280, 90원짜리 뭐 300 뭐 전후 이렇게 해서 팔고 모델 Y를 먼저 사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진짜 우리 뭐 유튜브 내 태민여 그 채널도 조금 정말 더 다양하게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진짜 테슬라 장기 투자도 쭉 이어나가기에도 더 정말 마음 편하고 만약에 우리가 팔고 나서 날라가 주가가 배 조금 아프겠지만 그래도 팔고 나서도 남은 게 많이 있으니까 또 그게 올라가면 또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그냥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아니면 아니 얘기하지 마. 아니면 무슨 제안을 하려고. 뭔데 이번엔 진짜 다를 것 같잖아. 뭐 참았다가 올라가면은 모델 Y 말고 모델 X를 사는 거야. 아 아니야. 올라가면. 아니야. 한 방에 모델 X로 가는 거야. 나쁘지 않잖아. 나 그러고 싶어. 나 되게 그러고 싶거든. 그냥 모델 Y 살 거를 로보택시 이벤트는 팔지 말고 버티는 거야. 그냥 버텨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벤트 후에 만약에 빵 올라가면은 어차피 거기서 한 모델 Y만큼 살 거 한 번만 더 팔면 되는 거잖아. 모델 Y는 얼마야? 아, 모델 X는 얼마야? 한 1억 3천 정도? 두 배가 넘잖아. 두 배. 그러니까는 안 돼. 올라가서 300 뚫고 막 350가 그러면 모델 X를 산다. 아니야, 여보. 그냥 Y는 우리 투자한 걸로 사고 모델 X는 모델 Y 뽑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사자. 그렇게 하자. 진짜 오늘 딱 갑자기 아침에 딱 그걸 보니까 되게 진짜 또 심장이 또 뛰더라고.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지 말자. 심장아 나대지 마. 네, 그랬지. 마. 앞으로 또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기대하고 후회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되게 만족하는 날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쨌거나 우리는 계획대로 하자. 네. 너무 기대하지 마. 기대가 크면 실망은 큰 법이고 기대하지 않으면 떨어져도 아 그래 뭐 그럼 그렇지 이러고 그냥 그 말면 돼. 그래도 나는 어쨌거나 뭐 주가 상관없이 로보택시 되게 세상 놀랄 만한 그런 거 내놨으면 좋겠어. 항상 그랬어. 항상 이벤트 때만 그런 기대는 했어. 떨어져도 그렇지 주가가 맨날. 진짜 또 이제 이벤트 끝나고 테슬람들끼리 전 이번에 좋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난 좋았는데 왜 떨어지지? 그러니까 주가는 왜 이러는 거야? 막 아무도 막 세상이 테슬라의 기대를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 세상이 테슬라 너무 몰라주네 또 이러고 있겠지. 의미 없다 임마. 어쨌거나 로보택시 화이팅. 다음 화이팅. 이벤트 때 꼭 가자. 유한타 증권과 태민여가 다시 만나 치킨 쿠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한타 증권 신규 고객 중 계좌 개설을 하시고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선착순 50분께 치킨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요. 유한타 증권의 기존 고객분들 중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선착순 200분께 치킨, 피자, 햄버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안전한 이벤트 참여를 위해 계좌 개설과 거래를 하시기 전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이벤트 참여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남겨주시고 방문 경로에는 태미녀 세 글자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추후 이벤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과 거래를 진행하시면 완벽한 이벤트 참여가 끝나게 되는데요. 유한타 증권의 신규 기존 고객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치킨 쿠폰 많이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